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로 문을 열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첫 번째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19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연세대와 서강대 등 주요 대학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먼저 연세대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반영하는데요. 2019학년도부터는 논술 점수만으로 100%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 논술 전형은 전체 수시 모집 2,419명 중에서 643명을 선발할 정도로 비중이 큰데요. 이번 입시 변화로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수시 모집에서 교차 지원을 전면 허용한 서강대는 2019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모집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2019학년도부터 서강대는 인문자연계열 구분 없이 통합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변화가 많은 만큼 희망대학의 대입 전형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주요 입시 정보 두 번째입니다. 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으로 부산대 등 국립대 18곳이 선정됐습니다. 포인트 사업이라고 불리는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은 국립대학 스스로 고유의 발전 모델과 혁신 기반 구축 과제를 제안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전국 38개 국립대가 지원해 패널별로 18개 국립대가 선정됐습니다. 거점 일반 대학은 강원대와 부산대 등 5곳이 선정됐으며 지역 중심 일반 대학은 공주대, 목포대 등 3곳, 특수 목적 대학은 서울과기대와 한국해양대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교원 양성대 패널은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 5곳의 교대가 지원 대상이 됐는데요. 이들 대학에는 21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립대 혁신 지원 사업으로 국립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주요 입시 정보 마지막입니다. 이화여대가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을 전격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실시되는 2018학년도 이화여대 수시에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6명이나 선발되나 2019학년도 대입부터는 전격 폐지가 되는데요. 체육특기자 전형의 목적은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데 학생 선발부터 지도관리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정유라 사태 이후 폐지 권고 등을 받아들여 전형 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체육특기자 전형이 폐지는 됐지만 수시에서 2명, 정시에서 4명을 체육과학부에서 선발하면서 전체 선발 인원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체육과학부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수능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입시 정보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최강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고의 진학 선생님 세 분이 동시에 학생들의 성적과 비교과를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실 텐데요. 먼저 진학 상담을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이 함께하는 입체적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비상교육 입시평가연구실장이신 이치우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 이치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아니면 부모님께서는 카네이션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고요. 뭐 우리 고등학생 모두가 다 이제 그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소통에서 조금씩은 이제 뭐 마찰도 갈등도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아시면서도 내가 다 경험해봤다는 경험치를 우선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조금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조금 있으시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 부모님들의 생각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선수입니다. 근데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가 좀 이해를 하시고요. 소통의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 우리 학생이 만나는 시간에 서로서로를 존대하면서 존댓말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영동고등학교 한명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지금 중간고사도 끝나게 되었고 이제 그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하루 더 쉬게 되는데요. 지금 자칫하면 굉장히 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 제가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반 학생이나 다른 반 학생들을 보더라도 조금씩 늘어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제 좀 다시 긴장감을 유지할 때가 되었고요. 더위를 많이 타게 되는 이제 시작이니까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고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계획적인 학습을 해서 이 수능 레이스 이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반 달리기 잘 이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재고등학교 진학진로 부장이신 이정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고등학교다 이정영입니다. 뭐 한명수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연휴도 끝나고 그러면서 느슨해지는 그런 시기가 맞긴 맞습니다. 그리고 3월 달과 4월 달 성적 이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 성적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본인 스스로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난 괜찮겠네라고 하는데 사실 아직 6월 그 학력평가가 남았거든요. 6월 대수능 모의평가는 굉장히 그 수시에서 어떤 그 접수할 때 지원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 잣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6월 대수능 모의평가가 사실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약간 느슨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지 마시고 한 달 남은 그런 또 재수생까지 직접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6월 대수능 모의평가를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시에서 실제로 이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담을 이렇게 응해야지 아, 나 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6월 달에 좀 잘 보셔가지고 그놈 가지고서 나중에 상담에 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는 수험생들과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시 방송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문의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생명공학자고요. 좌우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우리 친구 생명공학자가 꿈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별히 생명공학자를 꿈꾸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생명 분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생명공학자에 대한 진로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똘똘하게 말도 잘하네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독서, 내신, 성적 향상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채호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는 내신 진로 논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이 목표 대학 진학에 대한 이제 내신 진단을 조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신에 대한 부족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이제 진로에 대한 수행평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요. 희망 진로가 이제 전공이 생명공학에 관련되는 건데 이제 학생부의 구체적인 내용이 좀 많지 않습니다. 다소 이제 아쉬운 면이 있고요. 논술 전형을 희망하는데요. 논술 실력은 바로 이제 수학 문제풀이입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예, 저는 성적 향상, 논술 열의 꾸준한 노력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국영수과로 볼 때 성적의 향상이 눈에 띄는데 특히 2학년 2학기에 두드러집니다. 수리논술 참여 및 수상, 내신에서의 수학등급 향상, 모의고사에서의 수학등급 향상으로 볼 때
수학에 대한 대비를 열심히 하며 논술에 대한 열의를 잘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제시된 바들을 통해 노력이 꾸준히 이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정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우리 학생의 그 독서, 그리고 배드민턴, 그리고 생명과학자를 키워드로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폭넓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적성과 또는 미래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고 교내 체육대회 때도 어떤 학급 배드민턴 대표로 이렇게 출전하면서 이렇게 왕성한 스포츠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생명과학자를 이렇게 꿈꾸는 그런 학생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논술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정영 선생님 75점, 한명수 선생님 70점, 이치우 선생님 7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25등급, 수학 3.67등급, 영어 3등급, 과학 2.6등급으로 전국과 평균 2.8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등급에서 2등급, 4등급에서 1등급으로 등락 후 상승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등급, 3.5등급에서 3등급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영어 역시 5등급에서 4등급,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입니다.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3등급, 수학하영 2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7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지구과학원 3등급으로 평균 2.5등급입니다.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3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영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7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신 교과 성적이죠. 학생부 교과 성적 보면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이제 주요 과목 성적이 다 향상하고 있죠.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제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국어하고 영어 성적이 이제 상대적으로 수학과학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어, 과학, 영어, 수학 순인데요.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수학하고 과학 성적을 조금 더 좀 성적 그 향상을 위해서 좀 분발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영어는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2학기로 가면서 학기별로 계속 성적이 눈에 띄게 이제 향상하고 있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정량 평가와 관련되는 수학하고 과학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성적에 조금 더 불리해 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분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에게 이제 질문 한 가지 좀 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그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어하고 영어의 내신과 수능의 성적 편차가 크게 나죠? 네네. 그죠? 네, 근데 이런 이유를 우리 학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신은 단순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네. 그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데 네. 제가 모의고사에 대한 그런 문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수능 모의고사는 어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유형화된 문제들을 좀 푸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학생부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이제 학기별로 등급 평균이 1학년 1학기가 3.6이었고요. 1학년 2학기가 2.8, 2학년 1학기가 3.3에서 2학년 2학기 2.0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대폭적으로 이제 성적이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정말 성실하게 뭔가를 열심히 이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도 아마 이런 성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조금 기대가 좀 됩니다. 서울시립대 생명과학의 2016학년도의 논술 전형을 좀 보니까요. 학생부 교과 등급 평균이 2.7등급 정도가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상황이면은 뭐 앞으로 3학년 1학기에 좀 분발이 되면 크게 부족함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 및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 학생이 이제 내신하고 수능의 두 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수능 성적에서 국어하고 영어의 이제 내신에 비해서 이제 성적이 조금 낮은 이유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능 성적이 조금 더 향상될 것이라는 걸 좀 기대해 보면서요. 3월 학력평가의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요. 절대평가 점수 체제입니다. 영어하고 한국사가 각각 4등급과 7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상대평가 체제 점수죠. 국어 수학 탐구는 수학,
과탐, 국어 순으로 이제 우수한데요. 아까 이제 내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계속해서 이제 향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보람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학은 내신과 수능 모두가 소폭이긴 하지만 계속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부각된다고 볼 수 있고요. 과학은 자연 계열에서 이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 학생이 생명과학원하고 지구과학원을 아마 선택을 했고요. 이 선택된 과목에 대해서 모두 이제 1등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도 1등급 뭐 만점 이렇게까지 계속 정진하면 좋은 성적을 보일 수 있을 거로 좀 기대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영어 영역을 좀 보면 2학년 때 보니까 평균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를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 정말 탁월하죠. 1등급으로 도약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 내신이 조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유형이라든지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좀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요. 한국사는 지금 3월에서 7등급을 받았는데 2학년 때도 보니까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월별로 이제 성적 편차가 좀 크던데요. 우리 학생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3월 학평에서 한국사가 7등급이었잖아요. 네. 네, 2학년 때도 한국사 영역에 말씀드렸던 대로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네. 이것도 우리 학생이 나름대로 분석한 어떤 이유는 있나요? 그 제가 한국사 시험에 대해 공부를 특별히 안 하고 시험을 봐서 네. 그 등급이 네, 상당히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자연계열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사를 소홀히 하거나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시 모집에서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이제 감점으로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한국사는 아마 25점 내지 30점 정도를 목표로 하셔서 4등급 내지 3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전략과 또 보완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앞으로 이제 시간이 아까 두 분 선생님께서 워낙에 이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중요한 이제 뭐 터닝 포인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대 보면 이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영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영어는 사실은 뭐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70점 정도 등급으로 얘기하면 90, 80, 70이니까 한 3등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3등급 정도 이제 목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어, 수학, 과탐의 그 영역 성적이 영어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조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자연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학과학 성적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우선 학습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다소 부족한 국어를 뒤따라서 조금 공부 전략을 좀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개인 성적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국어는 문학에 비해서 독서가 더 취약해요. 그리고 쉬운 문항을 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독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쉬운 문항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수능 성적이 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국어와 반대로 영어는 쉬운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에 조금 더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어하고 영어 성적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생명과학 1하고 지구과학 1도 보니까요. 고난도 문제가 많이 틀려요. 쉬운 문제는 잘 맞추는 반면에 고난도 문제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수능에 있어서 국어, 수학, 탐구 그리고 이제 영어까지 전체적으로 성적이 조금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인데요. 한명수 선생님, 먼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세요. 네,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에 대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교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중 사회 역량 등 인성 및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입니다. 고교별 인원 제한이 있는데요. 예년과 달라져서 좀 확대됐습니다. 3학년은 재학생 수의 5%, 졸업생은 5%와 별도로 재학생 수의 3%를 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받습니다. 전형 방법입니다. 1단계는 4배수로 논술 100%고요. 2단계는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를 더합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예년과 달라졌습니다. 전학년 전 교과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점수죠.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과목별 반영 점수를 적용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해야 할 논술 전형 대비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자 학생의 학교에서의 내신 석차로 볼 때 추천 인원의 범위 안에 들 수 있을지 명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인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일 추천 범위 안에 들 수 없다면 어느 학교에 대한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한지 좀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 과목에서의 능력 확보입니다. 그리고 논술에서 수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모의고사를 통해 수학에서의 능력의 향상을 엿볼 수 있지만 3학년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자, 적분통계, 기하벡터, 수투 등 서울시립대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논술고사일이 9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그러니까 한 주 단위로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해서 논술학습을 할지 전략을 좀 적절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꾸준히 실행에 옮기면서 학생부 반영 방법에서 전 교과가 반영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국수영과로 반영할 때에 비해서 전 교과로 반영하면 내신에서 좀 불리합니다. 특히 일본어에서 등급이 좀 좋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대한 좀 보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죠. 자, 모든 과목에 대해 고르게 좋은 성취도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고려하는 건대의 경우에 학생부에 대해 교과 100%를 적용하는 쪽으로 올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형하는 학교에 대한 유불리를 보다 철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논술 전형 학습 로드맵도 짚어주시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학습 로드맵입니다. 자, 먼저 충실한 내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과목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죠. 그런 학교들을 지금 학생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출문제와 모의문제에 대해서 좀 충실히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내가 과학을 전형하는 학교에 유불리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최저를 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잘 된다라고 하면 내신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해서는 경향을 잘 파악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응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느 학교에 응시할 수 있을지 좀 다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기준으로 보면 내신 경쟁력이 강화될 경우 2단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그리고 1단계의 경쟁력, 그러니까 그 논술의 경쟁력도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논술 선택의 폭이 확장되면서 여러 학교에 전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꼭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정시까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되겠죠. 꾸준한 수능 준비 항상 병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이정영 선생님 동국대 생명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한명수 선생님 경희대 생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이치우 선생님 서울과기대 화학생명공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정영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네. 우리 학생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먼저 질문 하나 해볼까 합니다. 그 흔히 육논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생 그 혹시 그 육회 지원을, 수시 육회 지원을 모두 논술로 쓰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두 번 정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종합도 쓸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사실 그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할 때 보면은 육논술 쓰는 학생들이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그 우리 학생이 그 수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은 당연히 논술 전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 그리고 요구하지 않는 대학, 그리고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이나 또는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3월 학력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특히 수학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해 본다면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논술 전형 다음으로 그리고 준비가 가능한 전형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학생 종합 전형인데요. 우리 학생이 학생 교과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이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형인데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에서 2등급의 수능 최저학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충족한다면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을 해볼 만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위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아까 우리 한명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동국대 생명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잖아요. 예.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그 추천한 이유는요. 동국대 생명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전형 방법이 일괄 전형으로 해서 논술 60에 교과 20, 출결 10, 그리고 봉사 10으로 해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데요. 국어, 수학, 가형, 영어, 과탐 한 과목인데 두 개의 영역에서 2등급 이내만 들면 됩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제 이유는 전년도에 대학에서 발표한 그 교과 성적을 보니까, 자료 성적을 보니까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교과 성적이 2.51 등급이에요. 그런데 우리 학생의 그 지원을 하려는 학생의 그 성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수영과 평균이 2.99 등급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국수영 사과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8등급으로 매우 우수해집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뭐 교과 성적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합격한 학생들보다 더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성적이 나온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등록자 성적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는 논술 준비를 좀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모의 논술이라든가 또는 기출 문제를 풀 계속 하다 보면 이거 준비를 좀 잘 철저하게 해주다 보면요. 전 적정선에서 이게 지원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논술고사가 수능 전에 봤어요. 이 동국대가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또 날짜까지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더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논술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모집에 3월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정시 모집을 봤더니 서울과학의대에 화학생명공학과 정도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보는 논술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고 마지막 최후 보루로 이 정도의 대학을 넣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명수 선생님은 경희대 생물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뭐 모의고사로 볼 때 우리 학생 최저 통과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반영이 국수영과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과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논술, 그리고 논술 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좀 꾸준하게 이어진 점도 있고, 그리고 수능 이후에 논술 일이 있다는 점도 학생한테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네, 많은 도움 됐던 것 같아요. 아유,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